네, 어제가 7월 27일 바로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는데요. 어제 아주 갑작스러운 그다음에 반가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잇는다 이런 정격 발표가 있었고 바로 통화도 이루어졌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현입니다. 어제 수석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던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가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혹시 날짜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니죠? 글쎄 뭐 그 자세한 내막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네, 그래도 국민께 뭐 그렇게 뭐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그것이 마침 이제 정전협정 체결일에 복원이 되어서 상징적 의미가 각별해진 그런 측면은 결과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과정 잠깐 설명을 어제 해주셨는데 4월부터 남북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결과 이제 다시 있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튼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였나요? 아마 이제 그 지난 4월부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그렇게 본다면 그 친서를 주고받게 된 출발이 아마 결정적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하겠죠. 예, 올해 단절이 돼 있다가 네. 아마 그것은 지난 4월은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이 되었던 그 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저희나 북한이나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오래 남북 관계가 단절된 채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서로 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판문점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네. 아마 친서를 주고받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저는 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렇게 뭐 여러 번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양 정상 간에 그 가지게 됐던 또 유지됐던 그런 신뢰가 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통신선 복원이 갖는 의미는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통신선 복원만이 아니라 관계 복원으로까지 이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어제 멘트를 보니까 두 네. 정상은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 간의 위로와 걱정을 나누었다. 물론 네. 이건 그냥 덕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복선이 깔려있는지 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관계 복원의 매개가 혹시 방역 협조나 민생 지원 이런 쪽으로 좀 그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가장 뭐 그 남북 간의 그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인 것은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희는 또 국제사회와 약속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사항도 있는 것이고요. 음흠. 그래서 그러나 지금부터 어쨌든 대화의 채널이 이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이제 논의를 앞으로 이제 해나갈 그런 뭐 주제들일 겁니다. 그 지금 폭파된 남북 연락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건 문제도 혹시 그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뭐 논의하거나 합의하거나 뭐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을 논의해갈 이제 출발점인 이제 통신선을 복원한 뭐 그런 그 출발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예. 뭐 많은 것들은 또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임기 그 만료 전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제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저희가 이제 선 것인데요. 네. 앞으로 냇물을 건너가다 보면 뭐 징검다리도 필요해서 징검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네. 뭐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이제 많이 지적하는 대로 뭐 양 정상 간에 그 전에 있던 핫라인을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또 코로나 시대이니 남북 간의 각급 이제 실무 뭐 협의들 접촉들을 해나가게 될 텐데 뭐 화상 회의 시스템 같은 걸 갖추는 거냐 뭐 이런 제안들과 전망을 해주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실현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그런 징검다리들도 놓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또 남북 간에 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런 실현 가능한 또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가면서 또 양국 간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암초를 또 극복해 가면서 이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네.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최종의 목표는 저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도달이고 그리고 그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암초를 제거하면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그런 큰 걸음에 이르기를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갈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9.19 군사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라든지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이런 것도 이제 있었었는데 혹시 이것도 좀 재개될 여지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다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다 포함해서 논의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통신선의 어떤 복원만으로는 그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구축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도 제안하고 예. 질문도 있던데 예. 저희도 그런 것들 정도는 구상하고 염두에 둘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를 들어 한미 간이나 북미 간에도 대체로 보면 북미 간에도 지난 싱가포르 회담의 토대 위에서 하겠다라는 그 미국의 그 대북 정책 방향이 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남북 간에 합의했던 그런 합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기를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희망적으로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국 반응은 좀 체크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어제 어떤 그 합의와 이제 그 전격 발표가 이제 북미 대화에 또 가교가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저 일관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어제 국무부 대변인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분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북미 대화로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좀 그러니까 그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어제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 남북 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안에는 당연히 북미 관계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반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 야권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야권 네. 인사들이 어제 발표 이후에 어떤 그 입장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라든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또 남북 간에 풀어야 될 현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네. 과제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부터 복원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또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 남북 그 통신성 복구 문제는 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좀 그 우리 수석님 연결한 김에 좀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야권이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그 대목에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가 이제 확정이 돼서 재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야권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청와대 뭐 관계자인 제 입장에서는 예.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입장이 없다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예.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혹시 그러면 그거는? 예, 당연히 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입장 표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입장이 없는 겁니까? 예, 현재는 뭐 그런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특검의 연장이나 재개 이런 주장까지 내놓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정치 계절이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뭐 여의도, 선거 이렇게 또 개입시키고 끌어들여서 각자의 유불리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으나 예.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인 이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일, 음흠. 또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 음흠.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국방부 장관 그 교체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린지 아마 수석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청해부대 집단 감염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네. 공군 성추행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수감시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네. 야당은 지금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정부에는 네. 무한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인책의 문제나 뭐 네.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벌어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뭐 해 나가고. 빨리 그 대책을 세워서 늦었지만 네. 사후에라도 그런 대책을 완벽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황 수습이 당연히 우선순위인 건 뭔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송구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문책을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수순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 적절치 않고. 물론 민사권 영역이긴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만남을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좀 진척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뭐 진척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미 뭐 추경안 등을 통과시킨 이제 국회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도 이제 뭐 휴식기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요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요 휴정기가 아마 그렇게 그런 어떤 만남들을 좀 조율해서 어떤 국민께 어떤 성과를 보고 드리는 예, 그런 좋은 계기라고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청와대의 이제 정무수석을 또 비롯해서 네. 또 당에는 뭐 정책위 의장 등 이렇게 서로 라인들을 가동하면서 음흠. 그러한 어떤 만남과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오늘 한 조간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쯤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어떤 3자 회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그런데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고 하는 기왕에 합의된 그 대화의 어떤 채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참석 대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상호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채널을 통해서 이 그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혹시 의제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석님? 당연히 의제는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이 만남이 좀 성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예, 하여튼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 그런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져서 국민께도 여야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국민께 이 어려운 시기에 네. 또 기쁜 또 의제로서의 성과를 보고 드릴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러게요.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면 아무래도 이제 8월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